민간 배달앱의 수수료 독과점 논란으로 시작된 지자체 공공 배달앱 개발이 잇따라 중단되고 있습니다. 양산시가 추진하고 있던 공공 배달앱 개발도 중단됐는데요. 자세한 이야기 들어봅니다. 구지은 기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네, 구 기자, 이 지자체 공공 배달앱 이야기로 제법 떠들썩했다 갑자기 조용해졌거든요. 취지는 참 좋았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역의 소상공인들이 배달의 민족 등 민간 배달앱의 수수료 독과점 논란으로 이슈가 되기도 했었죠. 이를 극복하기 위해 여러 지자체들이 잇따라 공공 배달앱 개발에 들어갔었습니다. 높은 수수료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외식업계를 위해 양산시도 지난 4월부터 공공 배달앱 개발에 나섰던 거고요. 네, 사실 개발만 잘 된다면 지역 외식업계에서 굉장히 반겼을 것 같은데요. 양산시에 따르면 이 지역의 6천여 곳의 외식업체를 대상으로 1에서 2%의 가맹점 수수료를 받아 운영하는 방식으로 배달앱을 개발할 예정이었습니다. 기존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이외에도 양산사랑 상품권과 각종 페이 등의 다양한 결제 수단을 연계하는 것이 특징인데요. 양산시는 지난 4월 개발에 앞서 공공 배달앱 구축을 통한 콜센터 운영으로 일자리 창출은 물론 현재 민간 배달앱 등록업소 1,300여 곳을 기준으로 연간 약 10억 원의 수수료를 절감하는 등의 경제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지역 경제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데 큰 역할을 할수 있었을 텐데, 양산시 공공 배달앱 개발 왜 중단이 됐을까요? 간단하게 말하자면 저가형 민간 배달앱이 잇따라 출시되면서 서비스 제공의 한계를 맞았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경쟁력이 떨어지게 된다는 판단에서입니다. 근본적으로 이 공공 배달앱은 시장 경제에서 봤을 때 민간 배달앱보다 경쟁력이 떨어지는 건 어쩔 수 없는 부분인데요. 거기다 시스템 유지와 보완에 있어서도 신속성이 부족하다 보니 소비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의 한계가 있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소비자 할인 혜택도 없는 데다가 잦은 서버 다운 등이 시스템 오류와 관리 소홀로 운영 관리비가 증가하는 악순환이 겹치게 될 것이고, 이로 인해 서비스 만족도는 하락, 경쟁력을 잃어가면서 소비자 이탈로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그렇군요. 비단 양산시의 문제만은 아닐 텐데, 다른 지역에서도 공공 배달앱 개발이 보류되거나 중단이 되는 난항이 잇따르고 있다고요. 네, 양산시의 벤치마킹 대상이던 군산시 배달의 명수는 이용자 수가 지난 4월 6만여 명에서 최근 급격히 감소하면서 지난 8월에는 2만여 명으로 4개월 만에 3분의 1로 줄었습니다. 또 서울시도 앱을 별도로 구축하지 않고 기존 운영 중인 민간 배달앱 7개 업체를 모은 제로 배달 유니온을 출범하는 방식으로 규모를 축소했고요. 인근 창원과 진주도 배달앱 개발에 나섰지만 운영 관리의 한계로 잇따라 개발을 중단했습니다. 네, 어쩌면 지자체들의 이런 결정이 시장 경제를 고려한 현명한 결정일지도 모른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일단 막대한 투자비가 들어갔을 테니까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양산시도 급변하는 상황에서 공식적으로 개발을 중단한 상태고요. 이후에 서울시처럼 민간 배달앱 연합 서비스나 쇼핑몰 연계 등 다른 소상공인 지원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구지은 기자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양산시 공공 배달앱 개발 중단 관련해 이야기 들어봤습니다.